인하대병원 의료진들이 대청도를 찾아 섬 주민들을 위해 진료 봉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류석자 통신원. 네, 류석자 통신원입니다. 네, 이번 의료 봉사로 대청도 주민들 훈훈함이 가득했다고요? 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인하대병원의 18명의 의료진이 대청도를 방문해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옹진군과 인하대병원이 2023년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 업무 협약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 건데요. 의료진들은 여객선을 타고 선진포항에 도착한 후 커다란 상자들을 옮기며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진료시간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1, 2 경로당 임시 진료실 앞에 어르신들이 미리 나와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경로당 내부에는 수액거리를 빨랫줄로 묶고 밥상을 나란히 붙여 접수대를 만들어 진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날 대청도 주민 약 80여 명이 통증 치료와 영양수액, 치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액을 맞는 1시간 반 동안 생화를 이용해 꽃사지를 만들면서 꽃향기를 맡는 꽃치료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료받아 보니까 뭐 아주 좋고요. 주민들도 아주 좋아가지고서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해마다 자주 오셔가지고 고생스럽지만 많이 좀 진료 좀 해주시고 또 이 우리 대청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을 한 번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같은 분을 뵙고 또 다시 또 체크해드리고 하는 거에서 또 이제 그 섬에 계시는 어떤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굉장히 그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희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 서해오도 연평도를 시작으로 인천 섬 지역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1섬 1주치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청도를 선택해 무료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대청도에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배를 타고 육지병원까지 힘들게 나가지 않아도 마을 경로당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의료진 덕분에 마음까지 훈훈해졌습니다. 대청도에서 5배수 섬 통신원 류석자입니다.